대리한 일들을 겪곤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액션을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또 제 이야기가 끊긴다고 또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야기 중심으로 가고,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유럽이 배경이고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유럽이 배경이고요. 우체부, 어떤 우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마을을 담당하는 우체부 아저씨들 있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다른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주위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우체부가 굉장히 소중했을 때의 유럽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마을이 있어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그 넓은 평야가 있고 그리고 유채꽃이 만발하는 봄이죠. 네. 유채꽃이 만발하는 이런 계절의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새로 결혼한 한 부부가 있었어요. 새로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풍경은 아름답고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도시로 일을 하러 갑니다. 노동자가 된 거죠. 네. 노동 일을 하러 도시로 가고 근데 뭐 전화도 없고 그런 시대라 늘 남편의 편지를 이 새댁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그랬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남편에게 잘 있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체부 아저씨였죠. 네. 그래서 이 우체부도 굉장히 기분 좋게 편지를 전달해주곤 했는데 하루는 전보가 옵니다. 전보가 오는데 남편이 조금 위험한 일을 했었나 봐요. 신혼부부의 그 남편이 일을 하다가 다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전보를 우체부가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굉장히 난감한 거죠. 누구라도 그 입장이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민 끝에 전달을 해야죠. 본인의 업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힘겨운 발걸음으로 무겁게 그 마을로 향해 갑니다. 근데 마을로 가다 보면 좁은 오솔길이 나와요. 마을로 들어가는 그 오솔길이 늘 어두침침하고 뭔가 그 어두운 기운이 풍기는 곳인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우체부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우체부를 부릅니다. 잠깐만요. 근데 현실적인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살짝 돌아봤죠. 살짝 돌아봤는데 인간의 모습은 아니고 반투명하달까 투명하달까 이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체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마을에 살던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인이 전보로 들고 가야 될 그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서 뒤로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겠죠. 주춤주춤하고. 그런데 귀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령 귀신이 이 사람한테 와서 부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라고 하니까 그 전보를 미안한데 오늘 말고 내일 전달해주면 안 되겠냐, 내 와이프한테. 내가 죽었다는 그 연락을 내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체부는 얼떨결에 무섭잖아요. 알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하죠. 전보니까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일이라 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보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음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집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벌써 소식이 전달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의 그 세대 그분이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때 우체부는 딱 깨달아요. 아, 맞아. 이 새댁이 임신을 했었지.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전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는 왜 영이 자신한테 나타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 혹시라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와이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유령이 나타나서 우체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하루만 늦게 우리 집에 가달라. 차마 그 잔치 분위기인데 사망 소식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본인의 임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잔치 분위기는 거의 이제 초상집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우체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꽃두 송이를 가져갑니다. 한 송이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축복의 꽃, 또 나머지 한 송이는 망자를 위한 꽃 해서 꽃을 전달하고 다시 자기의 업무로 돌아왔답니다. 은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부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실 그 모정에 대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죽어서도 자식을 사랑한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접해봤는데 또 죽어서도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또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 와이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아주 많이 뭐 무섭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슬프더라고요. 조금 우체부 이야기가 슬펐고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봤던 우체부 아저씨들의 그 표정. 제가 아주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비슷하셨겠지만 동네에 전화기 있는 집이 뭐한집 정도 있었어요. 제가 뭐 시골에 살아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전보나 편지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랑 제맷 위에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형이, 대학을 가서 뭐 편지를 쓰고 전보를 보내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또이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중에 일포스티노인가요? 뭐 그런 우체부에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매우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기괴한 이야기고
실화예요. 실화. 그죠, 케이님. 옛날 우체부 아저씨 고생들 많으셨죠. 네,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일단은 넘어갈게요. 15세기에 또 이제 유럽인데요. 조지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백작이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굉장히 큰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신을 처형하는, 뭐 백작이니까 이 사람을 처형하려면 뭐 국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겠죠? 어찌됐든 본인을 처형하는 그 높은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조지, 너 죽는 마당에 무슨 청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작이, 조지라는 백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워낙에 술을 좋아하는데 저 와인통에 빠져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작을 처형하는 그 사람은 또 놀랍게도 그 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를 그 와인통에다가 와인통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익사해서 돌아가십니다. 익사해서 돌아가셔요. 네. 거의 역사상 본인이 요청해서 와인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은 이 백작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와인통 이렇게 그 배럴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큰통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와이너리 가면 이렇게 있는 거.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아, 마음이님 그러시군요. 아, 힐베르토님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백작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고, 예,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면 난 와인에 빠져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오 마이 갓. K님 대박입니다. 혹시 손이 이렇게 떨리지 않으시나요? 아, 케이님 플로리다 사시니까 지금 와인 한잔 하실 시간이네요. 아, 부럽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젯밤에 맥주 한잔 마셨어요. 네. 네, 장미님 말씀대로 정말 이분이 술통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네, 진정한 술꾼입니다. 아, 개인님, 네. 자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거는 굉장히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이야기들 하시고, 저도 전에 와인 자기 전에 많이 마셨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술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마시는데, 네, 와인 좋죠. 예, 주무시기 전에. 네, 마미님. 그이 백장님이 거의 뭐 애주가의 단계를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죽정리. 본인이 행복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 전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죠. 술을 너무 좋아하셨겠죠.
네, 그렇군요. 아, 혜인 아빠님 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저는 제가 이렇게 기묘한 죽음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이거 황당했고, 이제 이거 다음 이야기도 또 못지않게 이제 황당한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저도 뭐이 오전이 아니라면 집에 와인이 한병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잔 마시면서 하고 싶네요. 네. 아, 오전이라 와인은 못 마시고요. 네. 네, 은하님. 아, 그래도 연말에는 사실 이제 술자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쭉 퍼지는 바람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좀 많이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작가님들 많지 않지만 작가님들 모시고 조촐하게 송년회를 하려고 했는데 작가님들 모시고 송년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은하님 와인 사러 가실까요? 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장미님 그렇군요. 소맥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소맥이나 그 양주하고 맥주 타고 그거 마시면 너무 금방 취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잘. 네. 네, 연말은 뭐 가족과 함께 네, 모임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코로나가 다 망쳤어요. 네. 네. 아,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 아이고, 케케님 그러시구나. 아이고, 코로나 의심증. 아이고. 그럼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 거네요? 케케님? 아우, 마우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부 코로나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후원금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케케님 힘드시겠습니다. 네. 아, 케케님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좀 전에 백장님이 와인을 사랑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은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스라는 분이신데 관리였어요. 관리였는데 이분은 뭐를 사랑하셨냐면 본인의 턱수염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턱수염이 얼마나 기냐면 1.4m. 1.4m 길이의 턱수염이에요. 꼬마애들 키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염이 이렇게 기르면 점점 이렇게 뻑뻑해지고 세지나 봐요. 죄송합니다. 물좀 먹었고요. 이게 뻑뻑해지고 강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는지, 쇼 비슷한 걸 하세요. 뭘 하시냐면, 물구나무를 쓰시는데 이 턱수염을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감아서 머리에 받치고 머리로 물구나무를 쓰는 거예요. 머리로 거의 뭐이 턱수염을 뒤로 넘겨서 돌렸으니까 거의 방석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즐겨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또 이렇게 뒤로 올려서 해가지고 머리로 턱수염을 받치고 물구나무를 쓰셨습니다. 물구나무를 쓰셨는데
아,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지 아니면 수염이 미끄러졌는지 수염이 제대로 지탱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불행하게도 목뼈가 부러지셨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돌아가셨어요. 물구나무 때문에. 괴짜이신데 계속 그 괴짜의 삶을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되게 재밌고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너무 안 됐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얼마나 박수를 쳤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정말 기묘한 죽음이고 또 장미님 말씀대로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와.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제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그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그 마이클 잭슨 시절에요. 그때 보면 이 헤드스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명 있었는데, 아유, 장미님, 감사합니다. 아, 후원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후원금은 채널 운영하는 데 쓰고요. 더 열심히 해서 채널을 좀더 발전시키고 좋은 작품 쓰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제 친구 중에 헤드스핀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목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 후로는 뭐 요즘은 이제 헬멧 쓰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헬멧 쓰고 하는 것도 힘든데 예전에 그 손수건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돌더라고요. 네, 저는 춤은 못 추기 때문에 구경만 했었는데 그러다가 목뼈 나간 친구들 목뼈가 나가서 죽지는 않았는데 목을 다치는 목 디스크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의 이 한스라는 분은 완전히 운이 완전 없어서 목뼈가 이제 아, 그렇군요, 난영님.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아, 장미님. 네. 늘 고맙습니다, 장미님. 네. 그래서 늘 조심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지금 물구나무 서본 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두 팔로. 네. 이거 두 팔로 물구나무 쓰다가도 지금 다칠 판이에요. 근데 이제 목으로 한다니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간 되게 황당한 죽음이었었고요. 네. 아, 안타깝더라고요. 네. 물한잔 마시고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0대 초반을 살짝 넘은 친구인데 남자고요. 이 재영이라는 친구가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저도 뭐 꿈을 자주 꾸지만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 작은 강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네?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 뭐지 하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강의실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안에서 재밌는 쇼가 벌어진다고 쇼가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뒷자리쯤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강의실 문이 꽝 닫히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뒤에 이 강의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수 없게 무서운 귀신들이 쫙 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딱 보니까 무대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입이 굉장히 크고 빨간 입을 가지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미지의 존재인지 모를 그런 존재가 무대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문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속이었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 크고 빨간 입이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공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 앉은 학생부터 손가락을 뜯어내는가 하면 손톱을 빼내는 건뭐 아무 일도 아니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목을 비튼다든가 아니면 팔을 빼낸다든가 또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고문을 한다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 빨간 입술의 여자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점점 본인 차례는 가까이 오고 본인도 꿈속이지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앞자리까지 왔을 때 저도 뭐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가위에 눌렸을 때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 깨더라고요. 근데 재영이란 친구도 뭐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많은지 발가락을 움직여서 거의 그 빨간 입에 그 여자가 악기죠. 악기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났더니 식은 땀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죠. 와, 식은 땀이 막 흘러내리. 아, 정말 무섭다. 진짜 거기서 고문을 당했으면 꿈속이지만 난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꿈에서 깨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며칠 지나니까 그 꿈은 잊었죠. 잊고 또 다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녔지만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몸은 그 고문 강의실에 고문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 입술의 악기는 계속 조여옵니다. 조여요. 이번에도 탈출해야 될 텐데. 근데 몸은 더 부들부들 떨리고 움직이지가 않고 분명히 가위에 눌린 것이죠. 저도 가위에 눌렸을 때늘 그러거든요. 계속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착착착. 결국엔 본인 앞에까지 오고 이번에는 이 재영이란 친구의 손까지 잡습니다. 자, 어느 손가락부터 비틀어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재영이란 이 친구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뭔가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로 딱 돌아가기 직전에 빨간 악기가 이야기를 귀 속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까지 오늘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씩 웃으면서 다음번엔 너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재영은 두 번째 꿈에서 당하지 않고 깨어납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지난번보다 더 공포스럽게 깼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꿈을 또 꾸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잠을 안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언제 또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후로 이 재영이란 친구가 또다시 그 꿈을 꾸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꿈을 꾸었든 안 꾸었든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으로 계속 살아갔으리라는 그런 상상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 무섭더라고요. 네. 그죠. 불안해서 못살것 같아요. 네. 잠자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데이비님.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저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일본 괴담일 거예요. 아, 죽처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 채널 운영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네. 열심히 재밌는 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도려내기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랑, 모티브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아무튼 이 꿈속에서 이런 꿈을 연달아서 꾸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저는 재밌는 꿈, 그 내가 즐거운 꿈, 즐거운 꿈이 연달아서 나오는 적은 많은데 무서운 꿈은 연달아서 나오는 적은 없고요. 저는 주로 어떤 악몽을 꾸면 어떤 악몽을 많이 꾸냐면 악귀나 무서운 애들이 나와요. 근데 완전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약 올리는 꿈을 많이 꿔요.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고 뭐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네. 네, 과이 눌리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과이 눌렸던 게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예전에 과이 많이 눌렸었는데 과이 눌리면 뭐 제가 꿨던 것 중에 공포스러웠던 것 하나는 고양이가 바로 제 앞에 이렇게 와서 이 발톱 있잖아요. 발톱을 요 앞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거 보면서 잠에서 깨야 되는데 꿈에서 깨야 되는데 못 깨고 계속 발톱으로 얘가 내 눈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고통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 가슴 위에 올라와서 발톱을 제 눈에다 이렇게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 꾸면 네 과이 과이 느낌 너무 싫죠. 그리고 이제 현실하고 또그 꿈속하고 뒤섞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꿈속이었고 이렇게 헷갈리는 과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과이 눌린 적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겁니다. 잘 주무시는 거고요. 건강하신 거예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의학적으로는 뭐 기가 한의학에서는 기가 쇠하면 뭐 그런 꿈을 꾼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라. 네. 네, 그렇죠. 뭐 마미님 말씀대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도 꿈을 더 많이 꾸고 그리고 저는 자다가 춥거나 그래도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불을 차대고 잔다든가 이랬을 때. 네. 아, 장미님 귀족도 해보셨어요? 야, 와. 그러시구나. 와. 그런데도 그 별로 무서움이나 이런 거안 느끼시잖아요. 와.
저 같은 경우도 40대 넘어가면서 과유히 잘안 눌리고, 예전에는 뭐 소소한 예지몽도 꿨었는데, 40대 넘어서는 예지몽 꾼적 없는 것 같아요. 장미님 그래도 공포가 야 멘탈 좋으십니다. 네. 네, 수빈이님 저는 애기가 아닌데 전 지금도 그래.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거기 나왔던 캐릭터가 나와서 저를 괴롭혀요.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도 조금, 좀 기묘한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로, 실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스웨덴의, 프레드릭이란 왕이 있었어요. 프레드릭이란 왕이 있었는데, 굉장한 먹보였어요.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거의 뭐 테이블을 다 채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니까 거의 뭐만 녀석들 3명 정도 합친 양을 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인데, 하루는 또 한상 크게 차렸죠. 왕이니까 뭐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겠죠. 예전 중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려서, 그 요즘도 뭐 캐비어 이런 거는 굉장히 그 귀한 식재료인데, 뭐 랍스터, 뭐 캐비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세상의 진귀한 요리를 한상 가득 차려 드십니다. 엄청 쌓아놓고 드시는 거죠. 근데 뭐 테이블에 엄청 쌓아놨다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가는데, 저는 뭐에 놀랐냐면 테이블에 엄청난 양의 그 귀한 음식들을 쌓아놓고 드신 다음에 이분이 디저트를 드세요. 디저트를 드시는데 디저트 종류가 14가지랍니다. 14가지를 다 드세요. 또 디저트 뭐 요만한 빵도 있을 거고 아이스크림도 있을 거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 내내 또뭘 드시냐면 샴페인을 드십니다. 저는 사실 와인보다 샴페인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네, 갑자기 샴페인 먹고 싶네요. 아, 크리스마스 때 샴페인 먹고 싶네요. 자, 샴페인까지 쭉 드셔요. 뭐한 병만 드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두 병, 세병 드시겠죠. 그렇게 드시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유가 있는데, 스웨덴 특유의 그 우유가 있나 봐요. 그 우유를 드세요. 그 우유 이름이 뭐냐면, 제가 적어 놨었는데, 예, 햇백이라는 이름의 그 우유인데, 이 굉장히 큰 대접, 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우유도 대단한 양입니다. 그걸 또 벌컥벌컥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소화가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웨덴 교과서 있잖아요, 학생들 보는 교과서에 너무 많이 먹어서 돌아가신 왕이라고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완전 온 국민이, 아마 스웨덴 분들은 이 프레드릭이라는 분다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잡수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아, 나르님 돈가스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거 보고 진짜 최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위도 위지만 이뇌 쪽에 뭔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랄까? 이런 거에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네.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진짜.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배가 불러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이쪽 그 서양 쪽에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 제가 조사하다 보면 많이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고, 그리고 이 유독 많으신 분들이 웃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두 번 소개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조사할 때마다 그 기묘한 죽음 제가 구글링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조사할 때마다 웃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권 웃다가 돌아가신 분을 별로 못 접해봤는데, 뭔가 신체 구조가 다른가? 이쪽 유럽 쪽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 웃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셨어요? 네. 웃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100년에 한번 이상은 더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왜? 그런 기록 외에 있으신 분들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나뉘님 말씀대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스웨덴 그 왕도 그걸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토해내질 못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고요. 네. 하여튼간, 뭐, 아까 그 턱수염도 그렇고, 와인통도 그렇고, 또이 스웨덴 국왕도 그렇고, 예전 국왕이죠? 교과서에 실린 이분도 그렇고, 참 기묘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많은데, 아주 최근에 거는 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세 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묘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해인아빠님. 네. 웃다가 죽으면 진짜 그 희한하죠. 그게 행복한 죽음일지 아니면 불행한 죽음일지, 뭐 불행한 죽음이겠죠. 본인이 예상 못했겠지만,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네. 네, 수현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음 이야기 막 시작하기 전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동유럽을 여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한뭐 6년, 7년 뭐된것 같아요. 네. 동유럽을 여행하다가 폴란드로 기억을 해요. 폴란드를 갔을 때인데, 그 동네마다 큰 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일찍 해가 지더라고. 제가 좀 늦가을에 그때 여행을 갔었는데 일찍 해가 지는데 좀 늦게 그 광장에 갔어요. 광장에 가서, 광장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광장 끝에 뭐 광장에 늘그 성당 같은 게 있잖아요.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당 내부를 꼼꼼히 구경하고 하는데, 이제 다 구경을 마쳤는데 와이프는 좀더 저보다 꼼꼼한 사람이라 좀더 보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먼저. 네.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깜깜해졌더라고요.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데 와이프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세요. 네. 어떤 할머니가 오시는데,
저한테 영어로 묻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성당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나를 좀 길을 알려줄 수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 했던 사람이라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가시죠 뭐 하면서 가시죠 하면서 하면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이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별명이 이제 베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뒤에서 베티 하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와요. 막 와요. 그러면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 이 할머니 모셔다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와이프가 제 손목을 딱 잡더라고요.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이거 저기 못 찾으신다는데 못 찾으셔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표정을 내가 지으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여기 주민 아니잖아. 관광객이잖아. 당신한테 누가 물을 일이 있어? 이렇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와중에도 왠지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려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와이프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그 와중에 할머니한테 Sorry, I gotta go.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는데 그 할머니 표정이 굉장히 매섭게 변하더래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보면서 아, 저것 때문에 망쳤네.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현지인 옷차림이었거든요. 현지인 옷차림이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카메라 들고 이 배낭 메고 관광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길을 물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길을 물으면 길을 물었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호텔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시 할머니들이 있는데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나도 아, 당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아. 아, 웃다가 죽는 것. 아, 한국 드라마에도 나왔었군요. 아. 네, 그쵸. 저도 웃다가 사례 들린 적도 있고. 아, 난영님. 그래요. 아, 파키스탄 살때 비슷한 일. 와. 그래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곰곰이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네, 끌려가서 뭐, 상상하기 싫습니다. 네. 네네네, 수현이님. 그래서 저희 부부도 뭐, 여행을 좋아해서 뭐 아주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여행 가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즐거운 일들이 많죠. 현지 분들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가끔 뭐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와이프가 정신 차리고 있고 와이프가 정신 못 차리면 제가 차리고 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적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정말 뭐 그분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아,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그래도 아시아 쪽 국가들이 이쪽 극동아시아 있잖아요. 네. 극동아시아 쪽 이쪽에 조금 그래도 치안이 좋고 유럽 쪽은 워낙에 뭐 이제 그 소매치기도 많고 해서 조금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많이 여행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죽정리 말씀대로 누가 봐도 관광객인데 길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확실한 진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아, 수현이님, 우리나라도 요즘은 별론가요? 네. 아, 그, 다른 건 몰라도 치안은 계속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여튼간 뭐, 어딜 가나 치안 때문에 뭐, 예. 하긴 뭐 요즘은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뭐아 하여튼 전염병이 최고 무섭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죠. 수현이님 말씀대로 친절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면 참 사람 살기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요. 네. 그래도 뭐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늘 많이 느끼는 건데. 좀 어쩌다 보면 뭐좀 내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던 나라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현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거의 90% 이상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머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제 물을 흐리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은데요. 네. 은하님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체감하시는 게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또 황당한 이 실화인데요. 인도 델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 이 이야기도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인데,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델리에 가면, 전 인도는 못 가봤어요. 네. 델리에 가면, 그, 야생 원숭이 떼가 그렇게 많이 출몰을 한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2010년대 초반 같은데요. 2013년인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야생 원숭이 떼들이 설치냐 하면 관공서까지 얘네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관공서 습격하고, 뭐, 그 사원 같은 데는 워낙에 많잖아요. 사원 같은 데서 막, 사람들 협박해서 뭐, 바나나 얻어먹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개체수가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 원숭이 잡는 그 부대라고 해야 되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를 창설을 해요. 몽키 캐처라고 해서 원숭이 잡는 애들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잡는데 그래도 잘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얘네가. 워낙에 원숭이가 드세고 또 번식력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관리예요. 바주아라는 사람인데 이 관리인데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바주아라는 사람인데, 글쎄요, 알수 없는 기호가 찍혀 있어서, 일단, 네, 신경 쓰여서, 네. 자, 바주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리인데, 예. 네, 맞습니다, 장미님. 네.
이 마주아라는 사람인데 이 원숭이에 대한 적개심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있었겠죠. 워낙에 난리들을 치니까.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원숭이들이 이 집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이 집으로 침입을 해서 막 이것저것 헝클어뜨렸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피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때가 오는데 원숭이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싸우다가 원숭이 떼한테 당해서 집 발코니에서 떨어졌어요.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결국 원숭이와의 싸움 끝에 결국 발코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인도 델리 쪽은 안 가봐서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흉폭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수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하나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네. 자. 네. 황당하죠. 네. 제가 이제 기묘한 죽음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굉장히 황당한 애들이 황당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게 희한한 게 기묘한 죽음을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한데 그래도 누군가의 죽음이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웃음이 새어나와서 표정 관리가 잘안 됩니다. 네. 예, 세상에 참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뭐한 교실에 학생들만 해도 되게 괴짜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희한한 사람도 많고 희한한 사건들도 많겠어요. 네. 예,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튀어들어 오셔서 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라이브의 또 재미 또는 묘미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수현이님 말씀대로. 원숭이는 굉장히 날쌔기 때문에 키우기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나운 구석도 있고 그래서 한푹 이렇게 할퀴고 얘가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스피드가. 네. 거의 못 당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근력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황당한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분도 참 심각해요. 시거드 백작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전 분이에요. 9세기고, 네. 그 고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서 있었던 백작님이신데 그 당시에 오토만 제국인가 이쪽이 침입했을 때 같아요. 그래서 그 전투에 임하다가 싸움에 임하다가 그 오토만 제국의 그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이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본인이 죽인 상대 적의 목을 취합니다. 목만 따로 떼서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말에다가 올려놓죠. 묶었겠죠. 머리를.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묶었겠죠. 그리고 흐뭇한 기분으로 말에 올라탑니다. 근데 이 적군이 입이 조금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올라타는데 분명히 목을 신체에서 분리를 했거든요.
신처에서 분리를 해서 말 안장에 올려놨는데, 이 죽어있던 적굴의 입이 갑자기 열리면서, 입이 열리면서 쩍 열리면서 이 백작의 허벅지를 꽉 물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머리통을 치웠습니다. 머리통을 치웠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느냐? 감염이 됐거든요. 감염이 돼서 결국 자신이 죽인 상대에 의해서 자신도 죽게 됩니다.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잔인한 죽음이라고 생각이 된것 같아요. 아, 들어보셨어요, 수비디님?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아, 뭐였죠? 뱀이었죠? 뱀 머리를 이렇게 몸하고 분리를 했는데 그 머리가 사람을 물어서 코브라인가? 물어서 이제 죽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 이번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감염이 돼서 이 백작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본인이 죽인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는 최초의 인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조금 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마미님 말대로, 술병에서 이 뱀이 살아있다가,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네. 네, 수연이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수연이님 또 오후에는 근무하러 가셔야 되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딸기님. 네, 지금 막 이야기가 끝났는데 조금 그래도 들으셨나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네, 희진님, 감사합니다. 네. 마미님, 그분도, 아, 그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결국. 네. 은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수현이님, 그럼요, 기억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현이님. 네. 아, 플로리다는 지금 밤 9시 50분이군요. 네. 여기는 한 이제 11시 한국은 11시 50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성진님 감사합니다. 늘 힘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은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빈님도 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딸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채널 운영에 보태서 쓸 거고요. 네,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딸기님. 네. 네, 혜인 아빠님, 오늘 감사했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아, 난영님, 와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 맛있게 와인 즐기시고요. 네. 다음 라이브 때또 뵐게요, 난영님. 다음에 다음 라이브 때도 알래스카 소식 전해주세요. 네, 늘 감사드리고요. 네. 아, 수빈이님 그러셨어요? 네, 딸기님, 예, 다음 생방 때또 뵙겠습니다. 자주 봬요. 네.
아, 아니에요, 마미님. 네. 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힘주셔서,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네. 와인 드시는 분들, 네. 맛있게 잘 드시고요. 그래요. 케케님도 잘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죽정님 그러셨어요? 네. 저도 오늘은 좀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네. 워낙에 또이 채팅에 많이 참가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고, 이야기도 또뭐 황당한 것들도 많았고 해서 재밌었어요. 네. 네, 장미님.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됐어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다들 또 식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지난 라이브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라이브 때저 국수 먹으러 간다 그랬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냥 소소한 이야기 라이브 때 국수 먹으러 가, 국수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집에 국수가 없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수 안 먹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네, 케이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장민님, 예, 늘 응원해 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우미님, 늘 감사합니다. 네, 수빈이님, 감사하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이만, 안녕.